안녕하세요. OSBC의 박병욱입니다. 네, 먼저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스닉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스닉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스닉은 2015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스닉은 보안 어플리케이션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 이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300만 이상의 개발자가 스닉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00개 이상의 고객사, 유료 고객사를 포함을 하여 1,5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스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 프로세스에 보안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보안 적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SAST와 같은 트레디셔널한 그런 보안 도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해당 도구에서 제공을 하는 false positive에 대한 결과 값들을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또는 해당 뭐 트레디셔널한 그런 도구에서 제공하는 결과 값들을 개발자가 확인을 하고 코드에 적용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빠르게 개발이 필요한 DevOps 환경에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그런 도구들을 적용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스닉을 이용을 하게 되면 매일 반복적으로 배포가 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DevOps 환경에 보안을 적용을 하기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개발자와 보안팀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떠한 리스크가 확인이 되면은 해당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코드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클라우드와 현재의 클라우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를 보게 되면은 먼저 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vSphere를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VM을 설치를 하고 그 VM 안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를 하는 형태로 가져갔다고 하면은 현재의 클라우드는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개발이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를 관리를 하거나 생성을 할때 쿠버네티스나 테라폼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개발자는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 쿠버네티스를 관리를 할 때까지도 개발자의 코딩이 필요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구성하는 모든 코드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닉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작성이 되는 모든 코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닉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될 경우 사용자 코드를 정적 분석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정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어떤 취약점, 리스크들과 함께 이 리스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한 스닉 오픈소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구성 목록들을 작성을 하고, 각각의 오픈소스에 적용이 된 취약점 리스크, 발견이 된 취약점 리스크,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한 리스크들을 확인을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닉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 안에 설치가 된 패키지들, 그리고 더커 파일에 설치가 된 패키지들에 대한 목록 및 확인된 취약점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으며, 스닉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사용을 하는 쿠버네티스나 테라폼과 같은 구성 파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제품군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위 코드를 확인을 하면 순위 코드는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현재의 개발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용자 코드를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코드에 반영함으로써 바로바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SAST 솔루션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50배 빠른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코드들을 트레이닝을 하여 이 트레이닝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펄스 알람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스닉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하고 개발자가 바로 코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자 친화적인 결과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닉 오픈소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개발자가 어떠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코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오픈소스 또는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을 하는 오픈소스 이러한 오픈소스들에 대한 구성 목록이 작성이 되고요. 이렇게 확인이 된 오픈소스 각각의 오픈소스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내용 및 그리고 어떠한 라이센스가 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각각의 확인된 리스크를 제거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오픈소스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 해당 취약점들을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 및 해당 취약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닉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Docker 이미지 안에 설치가 된 패키지들에 대한 목록 또는 Docker 파일에서 작성이 된 베이스 이미지 에 대한 패키지들에 대한 목록 및 패키지 목록에서 해당 패키지들에서 발견이 된 취약점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닉 컨테이너를 CI/CD 파이프라인에 포함시켜서 어떠한 빌드를 실행을 할 때 어떠한 리스크들을 확인을 하고 이 리스크들을 해결을 하는 방법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닉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테라폼과 쿠버네티스 같은 파일들을 구성을 할 때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구성을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리소스 자원 할당 문제, CPU 할당 문제, 뭐 메모리 할당 문제 또는 네트워크 구성 문제 아니면은 권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확인을 하고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최적화된 컨피그레이션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닉에서 제공을 하는 네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스닉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특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닉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확인이 되었을 때 해당 리스크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에러 핸들러 1.2.0 버전을 다이렉트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네거티에이터 0.4.9 버전이 인다이렉트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했을 때 화면에서 보시는 그런 예제와 같은 내용이 확인이 되었을 때 네거티에이터 0.4.9 버전에서 만약에 새로운 보안 지역점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이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에러 핸들러 1.2.0 버전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이번 취약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스닉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취약점뿐만 아니라 인다이렉트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패키지들에 대한 문제를 확인을 하고 또는 이를 해결할 수가 있는 풀리퀘스트를 생성을 하여 개발자는 생성된 풀리퀘스트를 리뷰를 하고 코드와 머지함으로써 어떠한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바로바로 코드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JS와 관련하여 이 앞에서 설명해 드린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로봇4J와 같은 크리티컬한 문제가 새롭게 확인이 된다고 하였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지 슬랙 또는 이메일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로봇4J와 관련된 CV를 스닝 UI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닝 UI에서 로봇4J와 관련된 매핑된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로봇4J와 같은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풀리퀘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다는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개발자는 이렇게 생성이 된 풀리퀘스트들에 대해서 내용을 리뷰를 하고 코드와 머지함으로써 어떠한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기능은 스닉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스닉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다른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441% 더 많은 취약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개발자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MVD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최대 46일 더 빠르게 취약점 정보를 탐지를 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인이 된 로봇4J와 같은 문제도 MVD에 업데이트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크리티컬한 문제 가 발생이 되면은 스닉을 이용을 하게 될 경우 이런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몇 시간 뒤에 스닉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 뒤에 바로 생성된 풀리퀘스트나 아니면 알람들을 개발자는 확인을 하고 이를 통해서 코드와 머지함으로써 어떠한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바로 대응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수많은 형태의 수많은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계속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취약점이 백로그 형식으로 누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닉은 이러한 취약점들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스코어링을 제공을 하여 어떠한 취약점들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우선순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 코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미차불한 그런 취약점 정보에 대해서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어떠한 취약점들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닉은 정말 여러 가지 도구와의 인테그레이션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개발 프로세스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구에서 벗어나지 않고 개발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스닉을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닉 API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 그리고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도구와의 통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스닉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닉은 SaaS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GitHub, Bitbucket, SSO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도구와의 계정 연동을 통해서 로그인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 로그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실행이 필요한 어떤 태스크에 대한 목록 및 그리고 버널러블 프로젝트, 취약점이 확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탭에서는 제 계정에 할당된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어떤 리스크들을 통계 자료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디펜던시 탭에서는 제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디펜던시들에 대한 목록 및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목록, 그리고 라이센스, 그리고 디펜던시가 확인된 프로젝트
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탭에서는 제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라이센스에 대한 목록 및 디펜던시, 그리고 이 라이센스가 확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목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필터가 있어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필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 페이지에서는 스닉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각각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도구와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항목들을 함께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UI에서 쉽게 인테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젝트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프로젝트는 보시면은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Add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자 프로젝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 계정은 GitHub, DockerHub, Kubernetes, CLI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네 가지 아이콘만 표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레포지토리 및 다른 도구와 연동을 하였다고 하면은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도구들의 아이콘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GitHub를 선택을 하여 GitHub에 있는 레포지토리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계정을 GitHub 계정을 선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 GitHub 계정을 선택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레포지토리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분석 대상이 되는 레포지토리를 선택을 하고 레포지토리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분석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된 레포지토리 안에 스닉 네 가지 제품군에서 지원을 하는 확장자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추가적인 분석 필요 없이 스닉 코드, 스닉 오픈소스, 스닉 IAC, 스닉 컨테이너 네 가지 제품군이 한 번에 분석을 실행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결과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분석된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취약점 정보들이 발견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코링 정보도 함께 제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 디테일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이 취약점 정보가 확인이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픽스 어널리시스를 통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된 취약점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닉에서는 스닉 런이라는 사이트를 공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닉 런이라는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보면은 기존 정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취약점들에 대한 목록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취약점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취약점에 대한 내용 및 그리고 POC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분석 결과 이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러한 스닉 런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취약점들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코드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폼.xml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폼.xml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이렉터에게 사용이 되고 있는 취약점들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인다이렉터에게 사용이 되고 있는 취약점들에 대한 리스트 및 확인된 취약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각각의 개별 패키지들이 확인이 되었는지 이 개별 패키지에는 어떠한 취약점들이
매핑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발견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SNCC 데이터베이스와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SNCC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취약점들이 발견이 된 패키지 및 어떤 버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패키지들에 대한 이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권장 버전도 함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취약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은 SNCC 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확인을 하여 사용자 코드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패키지들이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패키지들은 미디엄 시빌리티가 확인이 됐는데 아래는 하이 시빌리티가 확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스코어가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게 낮은 취약점 정보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취약점은 리처블한 데이터, 즉 사용자 코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에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개발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개별적으로 이 취약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Fix This Vulnerability를 선택을 통해서 각각 패키지들에서 확인이 되는 취약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Fix This Vulnerability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home.xml에서 확인이 된 모든 취약점에 대해서 확인을 수정할 수 있는 플리캐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GitHub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플리캐스트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개발자들은 이렇게 생성이 된 플리캐스트들을 리뷰를 하고 코드와 머지함으로써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Docker 파일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Docker 파일은 베이스 이미지가 데비안 8 버전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비안 8 버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패키지들은 취약점 정보가 확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링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데비안 8 버전은 더 이상 데비안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레코멘데이션이 있는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데비안 8 버전에서는 이 정도의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고 이 버전을 어느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은 최소한의 취약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권장 버전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 중에 레코멘데이션 하나의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풀리캐스트를 생성을 하고 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Docker 파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데비안 8 버전이 선택된 버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플리캐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라폼 파일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라폼 파일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테라폼 파일을 작성을 할 때 확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SNCC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코드에 바로 반영함으로써 최적화된 테라폼 파일 및 쿠버네티스 파일, 야물 파일들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닉 네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및 분석할 수 있는 결과,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책은 그룹 단위로 할 수가 있고요. 적용할 수가 있고 이 그룹은 부서 단위 또는 회사 단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시라는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폴리시에서 라이센스 폴리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라이센스가 확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시빌리티를 가져갈지에 대한 정책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시큐리티의 폴리시를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시닉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법으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닉 UI에서 확인된 내용 말고 스닉 인테그레이션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개발자가 IntelliJ를 사용을 한다고 하였을 때 IntelliJ 안에 스닉 플러그인을 사용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닉 탭이 하나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여 분석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스닉 플러그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닉 오픈소스 스닉 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값을 확인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취약점이 발견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이 취약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버전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바로바로 문제점들을 확인을 하고 코드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닉 코드에 의해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확인이 되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코드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CLI를 통한 분석입니다. 네, 스닉 CLI 같은 경우는 맥 또는 윈도우즈 환경, 리눅스 환경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스닉, 네, 지금 스닉 코드를 통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분석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스닉 CLI를 다른 인테그레이션 도구와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러한 형식으로 JSON 형식으로 결과를 받아서 다른 도구와의 통합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네, 이러한 형식으로 분석을 실행을 한다고 하면은 분석된 결과가 이 CLI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닌 스닉 U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